사장님 따라 도착한 곳은 가게 인근의 바다. 주문은 안 받고 바다에 왜 나온 거예요? 문어가 떨어지면 이렇게 가지러 옵니다, 바다에. 바다로 들어가 사장님이 직접 잡기도 한다는 말씀? 어머나 어머나, 문어 잡으러 제주바다로 뛰어든 사장님. 가게에 해물찜 손님을 두고 나왔으니 마음이 급한데요. 어머, 있어야 될 텐데. 문어 찾아 산만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문어 찾느라 분주합니다. 이러다 허탕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던 찰나. 과연? 오, 있네요. 문어 발견. 숨어있네요. 사장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제주산 돌문어. 거의 뭐 텃밭처럼 이용하시네요. 숨어 있어도 사장님 손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장하지 않으세요. 이야, 텃밭이네 진짜. 계속해서 돌문어 사냥에 나선 사장님. 싱싱한 해산물을 내어주는 제주바다는 사장님에겐 그야말로 보물 찾은 건데요.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땅만큼만 채취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야, 능력 있어. 와, 진짜 잡으셨네요. 네. 이곳 해산물은 아무나 채취할 수 없다는데요. 이거 그냥 안 되죠. 잡아도 돼요? 막 잡으면 안 되죠. 여기는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도 채취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마을의 허가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님은 마을의 허락을 받고 문어를 잡는답니다. 갓 잡은 싱싱한 문어로 바로 해물찜을 만든다는 사장님. 끓는 물에 문어를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는 듯. 왜 그러세요? 담갔다 빼셨다 하세요. 아, 얘는 담갔다 뺐다 해줘야 다리 끝이 말리면서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오호라! 예쁘게 모양 잡은 문어는 끓는 물에서 30분간 삶아주고요. 탱글한 식감을 위해 얼음 샤워로 마무리! 그리고 참조개, 키조개, 딱새우, 홍합 등등 10가지 해산물을 넣고 아삭한 식감 살리는 콩나물도 듬뿍 넣어 볶아줍니다. 이야. 모든 재료가 알맞게 익으면 이제는 높이, 더 높이! 쌓고 또 쌓고 또 쌓을 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직접 잡은 돌문어까지 올려주면 해산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산더미 해물찜이 완성입니다. 엄선된 해산물과 사장님이 직접 잡아온 문어까지 말 그대로 제주 바다가 한 그릇에 모두 담겼습니다. 산더미 해물찜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원래 해물찜 먹으면 약간 텁텁한 맛 같은 게 좀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